열매 수확 시기에는 새를 쫓기 위해서 방조망을 치듯이 이 겨울철에는 동해나 이런 피해들이 겨울에 추운 건조한 바람에서 오는 거거든요. 새망보다 더 촘촘한 거를 써가지고 바람을 좀 막아주는 용도로 이 방풍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 찬 바람으로부터 블루베리 나무를 지켜주기 위해 깨비 농장에서는 방풍망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깨비 농장에서는 어떻게 방풍망을 설치하는지 한번 볼까요? 방풍망은 어떤 걸로 설치하신 거예요? 보통 방풍망은 사장님들 농장에 따라서 그 구격이 있으면은 그게 주문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높이 3m, 그 다음에 길이는 그냥 100m 짜리로 해가지고 쓰면서 방조망은 이제 새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에서 4cm로 쓰고 이 방풍망은 2에서 4mm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격이 2에서 4mm? 네, 이 촘촘한 이 간격이 2에서 4mm요. 겨울에 필요한 방풍망의 구멍 간격은 2에서 3mm로 열매를 보호하는 방조망의 틈은 20에서 40mm로 해주세요. 방조망 설치는 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장에도 설치가 필요하지만 방풍망은 천장에 설치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풍망 설치할 때 네. 천장 쪽에도 꼭 설치를 해야 되나요? 천장에 하면은 이게 눈이 와서 이 하중 때문에 이 시설이랑 방풍망이 이제 무너지거나 찢어지고 해서 나무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그래서 따로 천장은 안 하고 저희가 이 둘레 작업을 모두 한 다음에 적어도 한 15에서 20m 정도 그게 영향권이라서 저희가 15m 간격으로 또 이렇게 격자도 쳐줍니다. 그래서 15m, 15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람의 피해를 최대한 맞을 수 없게끔 이렇게 방풍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풍망 높이는 3m가 적당하며 3m보다 낮으면 상단까지가 방풍망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풍망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설치하며 15에서 20m 격자 설치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격자 설치를 하셔야 농장 중앙에 있는 블루베리도 방풍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이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은 네. 월동으로 어떤 작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파이프를 대신할 수 있는 뭐 고추대 같은 거를 박아가지고 방풍망처럼 이렇게 둘레를 한번 만들어주시고 프로스킵이라고 있는데 프로스킵이 이제 동해방지제로서 2주 간격으로 뿌려주면서 나무가 동해 피해, 냉해 피해 이런 걸 안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예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 들으면은 네. 그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입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입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얘를 이제 떼고 이 뗀 거를 이 입구에다 달아서 문 미닫이 이렇게 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고정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고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드라고 부르는데 패드로 먼저 여기에다가 파이프랑 드릴로 박아주신 다음에 만약 길이가 패드가 이 정도다 하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위 아래 하나 박아주시고 사철이라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있는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게 이렇게 고정이 잘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방풍망을 고정하고 있어요. 이거 만든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레를 해주신 다음에 꼭 들어갈 곳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나무도 관찰도 가능하고 나중에 저희도 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정할 수 있게 통로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위에서는 어떻게 고정하십니까?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패드가 있어서 사철을 끼워 넣은 다음에 이쪽으로 진행 방향의 기준점이 있는 요지기 작업을 마무리하고 저기서부터 쭉쭉 당겨가면서 해야 되고 왜냐면 이제 방풍망 이렇게 팽팽하게 돼야지 울면은 보기에도 안 좋고 효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패드로 해가지고 여기를 집어넣어서 구멍에 이렇게 물결 치듯이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위에랑 아래쪽 하나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패드도 저희가 이제 한 50cm로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만약 끝에 부분이야 손으로 하기 좀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끝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기 부분은 방풍망이 찢어나갈 수 있어서 여기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끝인 거죠? 네, 중방이라 해가지고 아까 15m 간격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한번 피드백을 받아야 돼서 일단은 지금 최대한 둘레 먼저 해야 되고 방풍망 설치 언제 하냐 하면은 바람 안 불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덜 추울 때? 네, 덜 춥고 바람 안 불 때. 왜냐면 이게 바람 불면은 확실히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팽팽하게 당겼어도 바람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덜 당겨진 경우가 있어서 바람 안 불 때 얼른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월쯤에 해체하고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방풍망은 이제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는데 계속 설치해 놓으면 이제 벌들이 와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촘촘하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서 얘를 돌돌 말아서 위에다 걸어줍니다. 겨울철 올 때는 다시 내리고 봄, 여름, 가을에는 다시 위에 올려서 돌돌 말고 그렇게 계속 사용합니다. 방풍망을 이렇게 한번 설치해두면 돌돌 말아서 보관할 수 있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차고 건조한 바람으로부터 블루베리를 보호할 수 있게 방풍망 설치 작업을 꼭 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블루베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좋아요는 열이라는 깨농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